왔어? 야, 내가 얼마나 바쁜데 이 한류스타를 오라가라고 그래? 건방지게. 뭔데? 빨리 말해. 다음 달에 있을 빅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? 헐, 그걸 내가 하냐? 매니저랑 회사에서 다 하지. 아무리 톱스타라도 내가 자를 수 있다는 거 몰라? 내 집에서 다리 꼬고 그런 건방진 자세로 앉아있는 거 허락 못해. 다리 풀어. 그래서 공연 준비는? 아, 그 네 친구 강비서, 그 친구가 서류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연락 못 받았냐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늦었습니다. 강비서, 이게 최선입니까? 확실해요? 공연 기획안을 가지고 왔지? 아, 예. 근데요, 그보다 아셔야 할 사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난리가 났어요. 그 승석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. 뭐? 이상한 소문? 스캔들? 예. 주타봐, 이번에 형 좀 한번 살려주라. 형이 이 은혜는 이 미모의 얼굴에 주름이 한 겹 한 겹 접힐 때까지 잊지 않을게. 이번 공연이랑 팬미팅, 톱스타 승숙과 함께하는 여행까지 함께 진행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아주 등골을 다 접어라. 이 동생만 이었으면 그냥 확 그냥. 자, 연습은 됐고. 여기가 춤 연습하는 곳인가? 당신이 지라임인가? 당신이 지라임인가? 그런데요? 지금 나랑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어. 승숙아 알지? 내가 당신을 왜 따라가야 되는데? 당신, 나 같은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감사하다, 고맙다 얘기해야 해. 내가 덱 같은 사람한테 어디 같이 가자고 할 사람이 아니야. 내가 누군지 알면 어머, 몰라 뵌 거 죄송해요 라고 사과하게 될 거라고. 남자야, 여자야? 어? 팀장님! 전 남자예요. 이게 그 대기 생각하는 그런 옷이 아니야. 이태리에서 40년 동안 트레이닝 몸만 만든 장인이 그 한땀한 땀. 응? 에! 뭐야 이건 또 유치하게.
뭐 하시는 거예요? 남의 악마를... 난 그게 아니고. 뭐 어쩌라고. 한쪽도 벗겨주셔야죠. 맞아. 이쪽만 벗기나? 이쪽도 벗겨야죠. 다치는 거 아니야? 별꼴이야. 참나. 미쳤나 진짜. 내가 왜 자꾸 그쪽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은 내 이상형과 거리가 멀어. 내 이상형은 아니, 내가 이런 상상을 그래 하긴 했는데 절대 내 이상형이 아니라고. 내 이상형은 무조건 지적이고 나이는 24세 미만이어야 하고. 재산순위 넘버 3 정도는 돼야. 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. 헤이! 내 눈앞에 나타나던 여자다. 그런데 이 여자 내가 알던 여자보다 지금 더 멋지다. 여자가 그대를 사랑하라. 어? 지라임, 너 정신 못 차려? 왜 자꾸 틀려? 죄송합니다. 표정이 왜 그래? 야, 너 표정이 왜 그래? 야! 참. 와, 넌 진짜? 야. 지라임 씨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. 저한테는 이 사람이 비욘세고 21입니다. 남자로 치면 빅뱅의 탑이란 말입니다. 제가 지라임 씨 팬이거든요. 아모, 좋아요. 그럼 당신이 얼마나 팬인지 체력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. 지라임, 너가 테스트 한번 해봐. 제가요? 자, 시작! 똑바로 안 해? 똑바로 하면 후회할 텐데. 네. 문자 왔숑. 문자 왔숑. 문자 왔숑.
문자 왔숑. 택배가 도착했습니다. 택배? 사장님, 택배 왔는데. 택배? 예. 올 게 없는데. 저 가만 있습니다. 뭐야 이게? 이야, 이거 마시면 건강해지는 건데. 강비서! 투탑이 오늘 내 고문 회의 있는 거 몰라? 아니, 이 토스타를 기다리게 하면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어쩌라고! 어쨌든. 아실 텐데요. 오늘 아침부터 전화를 안 받으세요. 아니, 근데 라임인 왜 안 와? 된 거야. 나 같은 사회 지도층이 왜 이런 거냐고. 그리고 옷이 이게 뭐야? 내 스타일이 아니잖아. 문자 왔쇼. 문자 왔쇼. 문자 왔쇼. 문자 왔쇼. 문자 왔쇼. 내 얼굴 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마. 티 안 나게 잘해요. 아이씨. 몇 시야? 김주차, 언제나 모든 일이 완벽하던 네가 이런 날 늦고 웬일이냐? 그리고 왜 또 둘이 같이 들어와?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너 미쳤어? 지란쉘, 어젯밤에 이놈이 나쁜 짓 했죠? 그죠?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? 좀 조심하지. 내가 나쁜 짓을 하긴 뭘? 이런 싸가지 없는... 어머, 지라임씨! 본인이 누군지 잊어버리면 어떡해요! Sorry. 어쨌든, 지타비 너, 나랑 얘기 좀 해. 따라와! 자식. 아! 따라와, 자식아! 어머, 자꾸 이러시면... 어머, 이러시면 자꾸 최후의 방법을... 뭐 어쩔 건데? 뭔데? 도대체 뭘 먹었길래 내 몸 안에서 꽉 막혀서 안 나오는 건데? 그만해라. 5번 척추, 6번 척추 되기 전에. 저봐, 저봐. 여자들은 왜 그래? 자기들끼리 있으면 안 그러면서 꼭 남자랑 있으면 입술에 크림 묻히고도 모른 척하더라. 아, 더러워. 이리 와봐.
스멜. 고졸이라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 거야. 지장 찍고 안 그럼. 얼굴에 물 부으시게요. 아니. 오케이. 일단 보고요. 생각보다 스케일이 좀 작으시네요. 한 달에 한 번 주는 건가?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? 내가 이렇게 준 돈이 소소하다 이거야? 너 사람 제대로 잘못 건드렸어. 나 굉장히 예민해요. 아니 뼛속까지 거지근성이라 쳐도 말이지 아닌 척할 염치도 자존심도 없는 거야? 돈 받았음 떨어지던가 아니면 더 달라 그래서 제대로 떨어지던가 해! 스멜 릴렉스 스멜 너도 스멜 그 남자 웁니다. 그 남자는 성격이 소심합니다. 야, 일어나. 일어나 임마. 뭐야 이게. 아니 뭐 어쩌라. 아니 하자는 거지.